동네 사랑방이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추운 날씨에 더욱 걱정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의 기초적인 건강검진도 실시됩니다. 한창 만두를 빚고 있는 손길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한데요. 이곳 창 이동의 수락관에 모인 분들은 외롭게 지내는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매일 혼자서 밥 먹는데요. 오늘은요 식구들 오셔가지고요 같이 밥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평소라면 홀로 식사를 하실 시간이지만 모두 함께 모여 음식도 만들고 나눠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소통하느라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한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식구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식구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나눠 먹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우리 행사를 통해서 따뜻한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이 또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9대2 함께해요. 우리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복을 나누는 19대2가 계속 이어지고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TBS 시민기자 이충옥입니다. 감사합니다.